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추가되며 도내 확진자가 45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와 충주 조부모 집에서 머물던 6살 여자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이가 어려 할머니가 함께 입원해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45번째 확진자는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6살 A양입니다. 지난달 30일 두 살 많은 언니와 함께 국내로 들어와 충주시 목행동에 위치한 조부모 집에서 머물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입국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의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자가 격리를 받은 미국 입국 대상자들도 다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날 입국을 하고 1일 날 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A양과 함께 입국한 언니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았지만 현지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먼저 입국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A양은 할머니가 함께 입원해 돌봐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런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힘들어하면 저희가 또 이제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 548명 중 517명이 검사를 받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표심잡기에 돌입했는데요. 코로나19 탓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명당이라 불리는 주요 교차로를 같은 색 옷을 입은 후보와 지지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급하게 지나는 출근 차량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한 표를 호소합니다. 실력 있고 똑똑한 야당 의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린다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표로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 분위기 탓인지 예전 같은 시끄러운 음악이나 화려한 율동은 사라졌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 들리던 후보들의 지지 호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세 차량도 수시로 타고 지역을 누비기보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께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좀 민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유권자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진 만큼 후보들은 비접촉 선거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벤트를 마련해 주목을 끄는가 하면 SNS, 문자,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서 보도되는 또는 전달되는 홍보물들을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일까지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 어느 때보다 차분해진 선거 분위기 속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 민심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주요 정당 충북도당 위원장들의 출사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주요 정당은 충운탑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회가 마비되고 개혁이 후퇴되었다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이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길이 무엇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며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의 제1당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 상당과 서원, 충주 등 세 곳에 후보를 낸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을 슬로건으로 기호 3번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민심이 바닥이에요.
경제도 바닥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뛰어야 되겠다. 대변인 해야 되겠다. 도내 유일한 정의당 후보인 김종대 후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청주에서 진보 정치에 깃발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의 불모지라고 알려졌던 이곳 청주에서 이제 진보 정당의 새 역사, 중원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가 일주일 남짓 뒤인 오는 10일과 11일 실시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초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어제 CJB가 마련한 4.15 총선 토론회에서는 청주 서원선거구의 이장섭, 최현호, 이창로 세 후보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내 최대 격전지로서 예측 프로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원 선거구 후보 토론회를 이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재세 후보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청주 서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후보는 오랜 동안 국회와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서원구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과 3,000표 차로 패배의 아픔을 삼켰던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6전7기의 신화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40대 패기를 앞세워 도전장을 던진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총선 이변의 주인공으로 본인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양극단 지역놀이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민의와 민생만을 위한 실용정치를 실현하여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새 후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구룡공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 단골 이슈인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원구의 발전 축으로 도심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 제한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혐오 시설을 이 친화 이미지를 바꿔서 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캠페인, 교도소 외곽 공원 조성 등에 통해서 인맥의 이장섭, 뚝심의 최현호, 패기의 이창록. 청주 서원은 4년 전 총선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로 후보와 유권자 사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TV 토론회 등을 통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토론이 필요해졌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가장 쉽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전해 듣고 후보 상호간 토론을 통해 정책을 비교하거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미디어 선거의 핵심입니다. CJB는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달 20일 청주 상당을 시작으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두 개 선거구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토론회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부 3군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 등 일정상 토론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선관위 주간 토론회를 제외한 언론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 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CJB 토론회 일정이 공식 선거운동 이전이었다는 것을 불참 이유로 밝혔지만 다른 매체에서도 아직 토론회 참여 의사를 전한 바가 없습니다. 경대수 후보와 박덕흠 후보는 모두 3선에 도전하는 중진급입니다. 개인의 선거 전략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게 재선 의원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선관위 주간 법정 토론회는 선거구별로 단 한 차례뿐인 데다 방송 시간도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로 돼 있습니다. 더구나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대세를 이룬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적극적인 TV 토론회 참여가 절실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내륙에서도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충북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갑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온실 에어돔. 올해 첫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내륙에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해보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제주의 한 농가에서 분양받아 가진 정성 끝에 결실을 앞둔 겁니다. 자식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하나 모르면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은 좀 고생은 했지만 또 바나나 보면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너무 뿌듯해 마음이. 국내 제주산 바나나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북의 토양이 제주보다 좋아 바나나 맛이 더 뛰어나고 내륙이라는 지리적 요건 덕분에 유통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보다 충북의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난방비 등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내산 바나나는 수입산과 달리 90% 이상 친환경 무농약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추세라 경제작물로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도를 측정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9.8브릭스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식감 같은 경우도 식미 테스트해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수입산보다 상당히 좀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지난해 5월 바나나 시험 재배에 성공한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제천 지역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더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대명사인 바나나가 충북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선거벽보 도내 4,016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를 찍거나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이나 방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가 수록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30일 충북 선관위가 선거 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보은정 모 정당 관계자가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 구민 10명에게 30만 8천만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4건의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과 흑색 선전이 한 건이며 미디어 매체를 통한 불법 광고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산군 의회와 증평군 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하고 책정됐던 예산 각각 6천여만 원과 7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구매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이 원격 수업 시범학교인 청주 복명고와 솔밭 중학교 등을 찾아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용 중심 수업 등 세 가지 방식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함께 원격 수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도내 멧돼지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85명의 상설 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16,30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고 이는 도내 서식 중인 멧돼지의 5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으며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청주 5도, 단양 18도, 충주 0도, 제천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단양 18도, 영동 19도, 제천 17도로 17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매우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겠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